할렐루야. 예. 자,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좀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야곱의 인생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큰 경륜이 뭐고 섭리가 뭔가 명확하게 잘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 경륜이는 하나님의 큰 그림, 계획이라고 할수 있어요. 경륜. 여러분 건축할 때 먼저 설계 도면 있죠. 설계 도면을 다 해놓고 그리고 이제 그 도면대로 공사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인생도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어떤 경륜, 계획이 있어요. 큰 계획. 할렐루야. 근데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섭리하고 역사한다. 다시 말하면 요셉을 보면 요셉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삼으려고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제 해와 달이 절한 걸 보여주고 12별이 절하고 그래서 그꿈 얘기했어요. 야, 저 꿈꾼 자가도다. 저 뭐? 뭐? 이제 형들이 시기한 거죠. 지가 우리 주가 된다고? 그래? 그에 대한 건저 꿈꾼이 꿈꾼 것이 미워가지고 꿈을 파괴시켜 보려고 팔아먹었어요, 애굽에. 근데 꿈을 파괴시키려고 애굽에 팔아먹은 것 같고 하나님 꿈을 이루셔요. 할렐루야. 애굽에 팔려갔기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있다가 이제 거기서 11년 동안 모슴살이 하고 28세에 하나님 연단 훈련시키기 위해서 또 말씀대로 온전히 살기 위해서 보디바처 유혹을 이겼잖아요. 그럼 말씀 살았으면 더못 받았는데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오히려 더 고난이 돼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서 꿈에서 해가지고 두 장관 꿈에서 해서 그것 때문에 바로왕 꿈에서 해서 총리가 되죠. 쉽게 말해서 그 경륜은 요셉의 궁무총리 삼으려고 하는 경륜을 가지고 있었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결국은 애굽에 팔려갔고 종살이하고 꿈에서 가고 섭리했다. 경륜과 섭리가 깨달아지면 아멘하셔요. 아, 그렇구나. 저는 야곱의 인생이 참 굉장히 신묘막측한 거 있어요. 야곱이 복 받았는데, 아니, 야곱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대. 그잖아요. 우리 어른 생각할 때는 팥죽을 뭐, 에서는 팔아먹고, 그리고 복잡해갖고 막 이랬거든. 근데 사실은 그 팥죽 사건은 그 후고 리브가가 쌍둥이를 뵀는데 하나의 음성이 큰 자를 어긴 자를 섬기리라 그랬지 않았어요? 뱃속에서부터 그러면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는 거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뱃속에서부터 야곱은 사랑했다. 큰 자를 이제 섬기리라. 선택과 예정이 맞죠? 맞아요. 그래서 또 그런데 장로교는 선택과 예정을 좀 강조합니다. 근데 알미니안주의는 자유의지를 강조해요. 그래서 신학적 부딪혀. 어떤 게 맞을까? 참 이제 굉장히 어려운 얘기였지만 쉽게 표현하면 둘다 맞아요. 어떻게 그러면 둘다 맞아요. 이게 정말 복잡해요. 그런데 성경이 양쪽 다 얘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제가 설교인데 쉽게 좀 설명이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정도 있고 자유의지도 있고 다 그렇다. 자, 창세 전에 우리 예정이 있다고. 창세 전에. 선악과 사건은 창세 후에. 이 세상 만들기 전에 선택했다 해놓고 또 선악과를 먹어갖고
죄지었다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하나님은 상 선택했다고. 하나님은 또 모든 사람 구원을 기원한다고. 그 두 것이 부딪히잖아요. 그게 어려움이 너무 설계 어렵게 해서 미안한데. 어쨌든 경륜과 섭리 얘기도 이렇게 나갔는데 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기서 뭐 신학적인 이런 부딪힌 것 가지고 답을 주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줄 수도 없어요. 알 수 없어요. 성경은 구원에게 합당한 책이에요. 할렐루야. 이 믿음 가지고 천국 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다 얘기 못해요.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위대하시고 크신 분이에요. 이 조그만 머리로 뭘 아무리 신학이고 아무리 불받고 아무리 계시 받아도 다 몰라요. 다 몰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내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가는데 무슨 일을 만났지 알지 못하더라. 와 바울도 모르고 한대. 바울 같은 애 모르면 여기서 아무리 말고 예언한다고 바울보다 됩니까? 바울도 자기 인생 모르고 한다 했는데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성경을 많이 알고 요한계시록 난 다 깨닫고 안다고 뭐 해석한 사람 다 안다고 하면 난 이유 못하고 봐. 다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자 일곱 우레는 비밀을 기록할 때 하지 말라겠더라고. 그러니까 다 몰라. 오늘 믿음의 분세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세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을 키우고 신량 깨달으시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서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 최후에는 아 하나님의 경륜이 보이고 섭리가 보이고 내 인생이 어디로 인도했을까 다 몰라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겠어요. 몰라요. 모른다고 하겠어요. 몰라. 근데 뭔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나를 사랑해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믿으셔요. 내 인생 분명히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믿는 모든 것이 합력에서 이루니라. 합력에서 이루는 것이 좋은 것 안 좋은 것 앞에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오늘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의지하세요. 그러면 좋은 것 안 좋은 것 앞에서 결국은 선을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도 하나님의 뜻이 선할 줄 믿습니다. 감사하면 이미 영의 사람으로 믿음을 승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아무리 본문 갖고 설교를 아무리 잘했는데 다 말할 수 없어요. 이 짧은 시간에. 할 수 없어요. 그냥 감동되는 대로 제가 이 말씀 가지고 말씀드릴 때 하나님의 여러분에게 각자 하나 한 분에게 어떤 문제도 있고 응답도 있고 내 인생이 어디로 가는가 왜 이렇게 인도가 왔을까 다 압니까? 저도 몰라요. 저도 인생 살다 보니까 왔어. 근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내 생각도 안 된 것도 은혜고 내 계획이 안 된 것이 은혜고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믿음이 뭘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움직인 것이 믿음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믿음이 생기고 말씀은 사랑이고 사랑을 받아들인 건 믿음이고 그러면 사랑을 받아 먹으면 믿음이 내 영의 양식이 되고 생명이 되고 영생이 되고 하나님의 큰 경륜과 섭리가 있기는 분명히 있어요. 야곱 인생을 가지고 제가 좀 살리고 하고 싶은데 아니 우리가 야곱은 어머니 뱃속에 태어났으면 가만히 있으면 장자권을 가질 것이고 그럴 건데 뭐라고 자기가 팥죽을 써갖고 또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막 그래갖고
그래갖고 형한테 미움받았고 또 도망가고 20년째 무슨 소리 하고 왜 그런 고생을 해? 가만히 있으면 될 건데. 그잖아요. 아니 이미 어머니 뱃속에부터 선택했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장자권 얻을 건데 무엇 때문에 자기가 서두르고 난리를 치다가 고생하고 죽으라고 고생하고 25살 동안에 그냥 고생만 죽으라고 험악한 세월을 보려고 왜 그랬을까? 야곱 인생이 그래갖고 앞으로 20년 동안 뭔 소리 하고 알았을까 몰랐을까?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을 속이게 한 것도 없고 속게 만들고 결국 그렇게 하고 결국 하나님의 계획 안에 쭉 있었더라고 그것도.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뜻은 무궁무진해. 단지 모세 얘기나 아브라함 얘기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 어떻게 섭리하고 역사하신가 그걸 깨닫고 보여준 거예요. 성경을 성경에 매결하고 하나님의 큰 경륜을 모이고 계획은 뭔데 어떻게 이러시는가 그걸 알면 성경에 재미가 있고 다 못 풀어요. 근데 우리가 믿음을 보면 아 그렇구나. 여러분 성경이 참 재미있는 게 감사한 것이 이제 법조문으로 1조, 2조, 100천조 그래갖고 조문 외우라고 하면 얼마나 딱딱하고 재미없겠죠. 근데 아브라함 얘기, 요셉 얘기, 스토리 됐잖아요. 야곱 얘기. 그래야 하네요. 얘기로 됐으니까 재밌어요? 없어요? 재밌어. 그러면서 그 스토리 중에서 어떻게 사건의 사건도 일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뭔가. 이렇게 다윗이 이랬고 모세가 이랬고 이랬고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더라고. 할렐루야. 오늘 내 인생이 항상 사건이 있어.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가 있고 이 상황을 어떻게 깨달아야 됐고 거기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큰 어떤 인도가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여기 온 것도 인도고 제가 오늘 여기 안 오려고 아, 온 거 재밌죠, 저 같은 게. 근데 저보다도 훌륭한 선교사님 오셨어요. 이제 그분을 얘기했더니, 아유, 기도해보고 자기가 지금 빨리 서로 간다고. 그래서 제가 왔어요. 근데 그래. 처음에는, 아유, 하나님, 뭐 제가 간 것보다 그, 송기순 선교사 있어요. 아주 태국에서 5시간 기도해갖고 하늘문 열려갖고요. 보석이 막 떨어져, 보석이. 그 태국 언어가 열렸어요. 언어가 5시간 겪고 아니 여러분요 외국어 하나 배우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그분은 언어가 열려갖고 태국어 말하고 다 해갖고 이 시기 그분은요 그냥 떠돌이가 와서 그러면 내가 안 믿겠어. 이석희 목사님이라고 부산 그 WC 싸울 때 맨발로 막 뛰어 올라가갖고 그 맨맞고 알아요? 이것도 많이 떴는데 그분 부인이에요. 39살 때 40일 금식하셨더라고. 그리고 태국에서 와 나는 놀래. 이번에도 엄청 그래 받았어요. 오늘도. 야 그분이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근데 안 됐어요. 사장님도 안 되겠다. 안 오는데 기도해보고 아니 자기가 안 오는데 그래서 내가 그래 그러면 내가 이제 원래 내가 되는데 난 그분 세워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야 전 세계에 뜰 것 같더라고. 그래 안 온 게 그냥 또 왔어. 그거 하나님 뜻인가 보다 오게 좋아 그냥.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냐면 인생은 몰라요. 아마 내가 와서 여러분에게 두 말씀 여러분에게 받는 말씀 있는가도 모르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긍정을 생각한 거예요. 몰라. 내 계획도 그래도 하나님 항상 중심 모신다. 여러분요 오늘 경륜과 섭리 얘기에다가 조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여기에 뭐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큰 경륜은 그림인데 섭리 그걸 이루기 위해서 설계 도면을 가지고 건축하듯이 여러분이 인생 몰라도 다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의 뜻이 뭘까? 그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뜻이 나와요. 그래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계시고 있고 이삭이 하면 성자 예수님을 계시하고 야곱이 하면 성령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어요. 나는 사한자의 하나님이다. 그랬거든요. 자, 왜 그 뜻이냐면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줘요. 아브라함이 선택해갖고 이제 75세에 불러갖고 25 훈련시키고 100세 아들 주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독자 이삭까지 바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큰 계획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삭을 딱 바쳤을 때에 이제야 네가 하나님 경에 알았노라 하고 합격. 근데 그것이 22장 25장에 이미 여호와를 믿으니 의로 이겼다. 하늘을 바라봐라. 그 믿음 의로 이겼다고 했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22장에 독자 이삭을 번지러 바치니까 그때서 합격하고 네가 독자 아들을 바쳤으니 나도 내 독자 예수를 보내주리라 약속해버려요. 내 씨가 대적의 물로 드리라 해요. 이야 하나님께서 놀랍게 예. 그러니까 네 씨가 예수 그리스도가 대적의 사단의 것을 깨뜨리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하는 길을 아브라함이 열어놔본 거예요. 아브라함에서 우리가 율법을 계속 율법을 죄사 들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이삭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모형이죠. 이삭은 아버지 그 뜻을 따라 세상에 그대로 그냥 아버지 칼로 내려쳐도 물등물 쳐다보고 있었군요. 꼬꾹 묶어 가만히 있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뜻을 따라서 그대로 시작을 죽으시잖아요. 그 죽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오늘 야곱. 야곱 뭐인가? 혼의 사람, 깨의 사람. 그가 분이엘 잼에서 야복기다 이스라엘로. 자, 그래서 야곱은 혼의 사람이 영의 사람 받고 있는데 혼 우리 인간은 영혼육이죠. 그래서 혼은 지정의 우리 생각 이거 모든 거 혼이에요. 머리로 생각하고 정희노애락 의지.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은 야곱은 꾀의 사람. 혼의 사람이 영의 사람 이스라엘 바꿔준 것이 그래서 그걸 피워놨다 피워놔 그래서 성령이 우리가 변화시킨다 할 때 결국 야곱 그것은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변화시킨 것을 계시준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에서 야곱의 하나입니다 그랬잖아요. 이해가 되면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이자 야곱에게 얼마나 많이 나는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통로인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한가.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거예요. 야곱은 꾀에서 혼의 사람이 돼가지고 이제 쌍둥이는 됐는데 조금 늦게 나와갖고 이 이스라엘은 장자고 있거든요. 재산도 장자가 3분의 2, 차자가 3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브라함 이삭 에서로 혈통이 내려오게 생겼어요. 그래서 머리를 쓴 거예요. 근데 에서는 사냥을 잘해갖고 막 뛰고 다니면서 지금 같으면 사나답고 남자답고 멋있어. 근데 자 아버지 이삭은 에셀을 더 좋아해요. 사냥하고. 근데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해. 왜 그랬을까? 어머니 리브가는 뱃속에 있을 때 하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미 들었죠? 그러니까 리브가는
아, 저것이 장자되었구나 하고 키울 때부터 알았겠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왜 리브가는 그 음성을 들었을까? 그것도 리브가 옛날 훈련을 받아요. 여러분, 이삭이 결혼 몇 살이에요? 40세. 근데 두 아들 몇 세 낳아요? 60세. 야, 세상에 이삭이 독자 이삭이 40세면 결혼 늦었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인데 얼마나 아브라함 입장에 손자 보고 싶겠어요. 근데 20년 동안 아이가 안 생기네. 아니, 하나님 빨리 줘야 되는데 60세 아들 그것도 나 여기서 뭘 깨달았냐면, 아, 아브라함은 연다 훈련 많이 받았죠. 많이 받았어. 얼마나 파란만장 인생 그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75세에서 25년 동안 연단 받고 훈련 받고 많은 고난을 당해요. 애굽에 가가지고 그냥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뺏기고 뭐 별 일 다 많고 또 롯 때문에 또 싸우고 다투고 막 굉장히 어려움 많이 나갔어요. 그런데 이삭은 고난 당할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거부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거부가 318명 400만 그리고 거부인데 뭐에 고난당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연단 훈련을 시키려고 그게 뭔가 아이가 안 생기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 그때 해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계속 기도다 보니까 리브가는 영적인 사람으로 영이 열리게 됐어요. 그래서 영이 열렸기 때문에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얘기 오시냐면 저는 하나님 왜 꼭 고난과 연단을 주실까? 근데 여러분 이삭이나 리브가한테 훈련시킬 것이 물질의 훈련도 아니고 뭐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 독자로 태어나갖고 아브라함이 거부인데 연단 훈련받을 거 하나도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시키는 거를 임시 못하게 만들어갖고 계속 기도받고 거기서 하나님은 예간장을 녹이기를 좋아하시네. 맞아. 여러분 이제 예간장 녹았어. 예간장 녹으니까 여기 왔죠 지금. 뭐 잘 되고 잘 먹고 귀도 형통하면 기도 안 해. 아브라함 훈련시키더니 이제 이삭과 리브가를 훈련시킨 것이 아이 못 낳기가 예간장 녹여버리구만 또. 하나님 예간장 녹이면 감사해야 돼. 불평해야 돼. 왜 그래요? 자를 깨뜨리고 부서뜨리라고. 그러니까 기도니까. 그래갖고 리브가는 영이 열렸고 다 음성 들었잖아요. 응? 왜 그러냐면 인간은 타락이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정, 이성의 자랑이 원래 꿈틀꿈틀해. 이걸 깨뜨리고 부서뜨린 것은 연다 훈련을 시켜서. 고난이 위기여요. 아멘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야곱은 이제 자기가 꾀를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이 팥죽을 끌어놓고 언젠가 사냥에서 못 잡을 때가 있을 것이다. 근데 이제 그날은 못 잡았어요. 예서가 야 팥죽 한번 줘. 형 장약권 팔아. 기다리고 있다가 야 내가 배가 고파 죽겠는데 장자권 뭔 상황이겠냐 그래라. 장자권을 경을이 여겼더라. 이미 아버지 축복 받고 그러기 전에 입술로 망령된 짓거리를 예수는 해버렸다 이 말이오. 자기 말에 책임져. 그러면 야곱은 자기 꾀로 했어요. 그래갖고 장애권 사버렸어. 한번 그런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한번 이 어머니 리브가 야곱아 야곱아 예. 너 빨리 염소 새끼 잡아라. 네 아버지가 형을 축복해 주려고 사냥하고 갔어. 누가 빠를까? 사냥하고 갔고 빠르겠어. 집안에 염소 새끼 잡은 거 빠르겠어.
어머니가 다 해갖고 요리갖고 갖고 들어가라. 어머니, 형은 탈 사람이고 나는 매끈매끈한데 아니 가다가 애세요 가다가 들통나면 축복은 그냥 저주밖에 나이다. 그리고 리복 어머니가 야야야 너는 내가 시킨 대로 해라.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까 너는 가서 해. 그대로 해. 그 양님하고 올라가서 가서 해. 그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요? 180세. 눈이 어두워. 근데 너 누구냐? 에서입니다. 목소리는 야곱인데? 이리 와봐라, 이리 와봐라. 그래갖고 이제 법을 들어가니까 손을 만져보니까 털 사람이고, 털을 들고. 그래갖고 축복을 팍 하늘에 이슬과 땅에 이름되게 이슬쳐다! 야, 복을 다 빌어줘 버렸어요. 그리고 나오니까 야곱이 그때 예서가 들어왔어요. 너 누구냐? 아버지 장자 에서예요. 무엇이었지? 방금 복 받고 간 놈이 누구냐? 그때 생각이네. 네 동생이들을 속이고 복을 다 받았으니 하늘에 있을 땅의 이름 다 줬으니 내가 복을 받았으니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난 거기서 이삭이 내가 복 반대 될 것이 딱 그렇게 부려요. 취소하네요. 역시 축복이 그대로 믿어. 그리고 나서 예수한테 보고 너는 하늘에 있을 김 뜨고 너는 이 결국 칼을 믿고 살고 동생을 섬겨라 이래버리고 끝. 끝나버렸어. 자, 여기서 이미 경륜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계획됐잖아요. 근데 실제 사건이 이제 벌어지고 있었어. 그럼 이제 문제. 누구 책임이요? 에서도 책임 있어. 책임 있어. 예.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고 뭔 상관이냐? 나 먹고 살아야지. 물질 중요하지. 뭐 천국 상급이 뭐 천국만 들어가면 됐지. 뭐 면류관 필요 없어. 이런 사람 똑같아. 입술을 막는 뒤에 지입이 책임지잖아요. 또 그 다음에 야곱은 이제 속였어요. 아버지 속였어. 아버지 속여가지고 복을 받았는데 그 대신 야곱은 아버지 속였기 때문에 꼭 심는 애가 갚아가지고 야곱이 이제 결국 에서가 일을 가고 있으니까 어머니 리브가 야야 야곱아 야곱아 네 형이 너를 죽이려게 너 빨리 에서 집으로 도망가 버려라 하고 어머니가 다 해. 그럼 여기서 뭐냐면 어머니 리브가가 전부 하란 대로 했는데 리브가가 뭐라고 하냐면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까 너는 복받으라고 전부 감당한 것이 그 리브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요.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이삭은 아버지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야곱 우리 인간의 혼의 사람 야곱이고 어머니 리브가가 전부 편들어줘갖고 결국 보호해줘.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무속 심파이지만 어머니 리브가가 예수님 성령님 역할을 해갖고 야곱을 보호해갖고 결국 다 해갖고 어머니의 보호에서 갖고 야곱은 어머니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마음이 나셔요. 예수님이 저주 다 받아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성부성자 보세요. 그러면 리브가 하라는 대로 했고 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했고 저주 내가 받는다 했죠. 예수님 저주 다 담당해봤잖아요. 그렇다면 야곱은 고생을 해야 돼. 왜 고생해야 되냐. 아버지 속였거든. 그러면 아버지 속였으니까 너도 속임당하라 해갖고 아주 자기가 라반을 맞는데 속이는 단수 자기보다 10배 높아. 딸을 7년 십자에 팔아먹어갖고 전부 품삯 공제를 부려먹어 야곱을. 그래놓고 6년 동안 해도 품삯 10배나 바꿔먹고 20년 벗은 날에도 빈털터리 만들어버려. 빈털터리. 그러니까 야곱보다 네가 속였지? 너 속였기 때문에 너보다 단수 돈 높은 라반 만나버려라 그래갖고 10번 속임 당해야 돼.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 너 네가 아버지 속였지?
네 새끼도 섞인다. 아, 그래갖고 이제 요셉을 낳았는데 채색을 입혀주니까 그 배달의 형들이 미워갖고 요셉을 구덩이 쳐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채색 옷에다가 피 묻혀갖고 아버지, 요거 요셉의 채색 옷 같은데 사내가 있습니다. 피가 묻었더라. 이거 갖다 줘. 그러니까 새끼들이 속여붙잖아요. 지가 아버지 속였으니까 지 새끼들이 저 속여야지. 그래갖고 이 요셉이 채색을 요셉이 찢겼다, 찢겼다고. 내 아들 요셉이 찢겼다, 짐 찢겼다고. 뻥도 그러고 막 땅바닥에 펴막 대고 뭉그러버려. 아무리 말도 안 돼. 가장 사랑한 요셉이 죽었는데 어떻게 살고 반전이 속아버렸지. 그래, 네가 아버지 속였지? 이 새끼도 속여버리잖아. 10년간 갚아버리잖아요. 이가 대하면 시바랍니다. 22년 동안 아들이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있을 때 얼마나 속이 응어리가지고 살았어. 그 나중에 야곱이 내가 험악한 137세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험악한 세월을 근데 험악한 세월 통해서 자가 바싹 깨져갖고 여기 사람 만들어요. 이가 대하면 합시다. 자, 그러면 아니 야곱은 어머니 허락한 대로 했을 뿐인데 어머니가 허락해서 그 요리 해준 거 갖고 복 받았을 뿐인데 뭐 때 하나님 야곱 잘못도 없구만. 야곱은 그렇게 고생하게 만드셔요. 험악한 세월 20이 무슨 살이고 하나님은 내가 알아.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야곱을 고난을 통해서 연단시켜 깨뜨려져야 영의 사람 된다. 훈련시키려고 그래. 훈련. 실속이 만들어버려. 그래 깨뜨려 훈련시켜. 그래 20이 오순살이를 하고 나서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복 주잖아요. 하나님이 특별히 역사를 해갖고, 그 꿈에 보니까 얼룩들, 얼룩들, 그래서 그 얼룩들 넣은 것이 이제 야구 돼가지고 이제 그 하나님 보여준 대로 해가지고 복은 받았는데, 근데 또 형이 또 400군사 데리고 또 자기 죽이러 오네. 죽이러 와. 그 야복강에서 다 거기서 결정적인 이제 야곱이 이제 하나님 만났는데, 그 순간에도 깨를 쓰고 선물 보내고 라엘, 리아 중에 한 때, 두 때 나누고 자기 야복강 안 건데 그리고 도망가려고 진짜 아까 갈망하고 있는 거야. 귀가 봐라, 네가 도망갈래? 팍싹. 그래서 환도 비굴 시키잖아요. 밤새 환도 비굴 되니까 도망가는 거야. 그때서 이제 막 내게 복주셨어. 처음에 씨름하는 기도가 매달리는 기도 바꿔져. 이 기도 들으면 씨름한 기도 막 따져요. 하나님 나 11조에 있고 잘했는데 이래요 막 그래. 아직도 뭐 살아서. 근데 도망도 못 가겠네. 이제 완전히 환도 비우게 되니까 막 통곡하면서 내게 복주라고 막 메어달라 죽은 애들 주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니들이 뭐냐 야곱이다. 이스라엘이라 하나님과 괴롭겠다. 뭐냐면 내가 항복하고 부서져 보니까 항복하니까 거기서 깨어지고 부서질 때 하나님이 져준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져줬어. 이스라엘 영의 사람. 그래서 이 혼을 이 혼 혼 자거든. 자 따다 자 나야 나 영은 그러면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자아를 깨뜨려야 돼. 혼을 깨뜨려 혼이 나버려. 이거 깨뜨려.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육은 본능대로 살아요. 육이 혼을 지배하면 짐승이고, 혼이 육을 지배해도 인격이라고 그래. 근데 영은, 영이 혼을 지배하고, 혼이 육을 지배하고. 할렐루야. 그 영은 예수님 모시고 성령으로 말씀을 보혈로 영혼이 소생해가지고, 내 영이 나를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깨뜨 나를 다스리고 내 감정 생각을 부숴드리고 육을 지배하고 이래서 이게 영적인 사람.
성령이 인도받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훈련시켰다 이 말이 연단시켜서 야복강에 많이 파삭했더라고 혼을 깨져 혼이 깨 혼을 깨뜨린다는 것도 혼을 죽이는 달라요. 혼을 죽이면 바보 되버려. 혼은 지식이거든요. 공부를 공부를 뭐 이 머리가 좋아요. 공부도 많이 해야 돼요. 혼이란 게 뭐냐면 지정의에서 사도 바울은 학문에 대가했어요. 베드로보다 많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훨씬 더 크겠어요. 그래서 공부도 많이 해야 돼. 무식하면 안 돼. 이해가 되세요? 지식도 있어야 돼. 근데 이 지식이 내 영에서 따라줘야 돼. 순복해야 돼. 그러니까 많이 알고 많이 배워야 돼요. 아멘이죠? 무식하면 무식하면 안 돼. 많이 알아야 돼. 책도 많이 보고 그러면서 성경. 그러니까 혼이 깨뜨린다. 혼을 죽여버리면 바보 되버리죠. 내 지식을 활용해야지. 이해가 돼요? 영이 혼을 지배하게. 그래서 부서진다, 깨진다는 것은 항복한다. 깨져야 돼. 깨진 것도 죽는 것, 영을 죽여버리면 바보 되버려요. 갖고 뭐나 뭐 계시면 눈 깍 감고 말씀으로 가 말씀 깨닫고 말씀에 인도받으면 될 건데 말씀 안 읽고 몸성 좀 들려주세요. 그거 뭐 보여주고 들려주세요. 신비주의가 버려. 말씀이에요, 말씀. 제가 지금 뭐 아브라함이서 야곱이 복잡한 것 같지만 다 이 경륜 섭리 얘기하면서 얘기하잖아요. 그 스토리 갖고 얘기하는데 결국은 아 말씀은 하나님의 의도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뭔가 그걸 알아야 돼. 그 뜻대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사건 성경에 전부 답은 있어요. 말씀만 하면 전부 답을 다 찾을 수 있어. 아 그래서 이랬구나 다 답이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가야 돼. 그것이 말씀만 알아야 돼. 알고 암송도 하고 배우고 여러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여러분요 내 발 앞에 등이지 1년 후 몰라. 오늘 하루 말씀대로 오늘 살고 믿음도 살고 감사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격리 보고 섭리를 알면 큰 그림이 있구나. 근데 그 격리를 위해서 섭리가 필요하지 그때. 그래서 야곱은 그런 인생을 큰 계획을 이루어.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그가 어머니 뱃속에서 선택이 된 거예요. 분명해요. 근데 그냥 선택해갖고 된 게 선택했는데 그 선택 이루기 위해서 이제 파죽 사건 있고 지 잘못도 있어. 그 잘못하고 도망도 가야 돼. 무슨 말 해야 돼? 파사 깨뜨려. 그래갖고 분열 체험시켜. 그런 코스가 하나님께서 훈련의 코스라 이 말이에요. 아멘이죠. 여러분 인생도 그 훈련의 코스가 있어요. 왜 내가 이런 일이 있을까? 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어요. 그래서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 소망을. 연단, 자, 욥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이 나를 단련하시는 이는 정각이 나오리라. 그러니까 여기 단련. 욥이 참 이길 수 있는 것은 열 자녀가 죽고 그리고 부인 도망 악장이 나고 그 처참한 땅바닥의 인생이지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이거 하나만 가지면 여러분 전부 내적 치유가 될 수가 있어요. 너무나 억울합니까? 너무나 분합니까? 요셉이 감옥에 들어간 거 몰라? 알아. 요셉이 감옥에 억울하거든 사실. 그래도 지금 우리 인생이요. 나 너무 힘들어. 남편이 너무 힘들고 무엇이 어쩌고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울까 하고 뭐. 주님이 내 모든 건 내가 알고 있다. 할렐루야. 억울하고 분하고 십자가 진 것도 알고 있다. 그러면 알고 있는 분이 보상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여분 갑자기 복도 줄 수 있잖아요. 열차에 떠주기도 하고 양 칠치는 만사조 줄 수도 있고 그럼 아, 그분이 알아주면 됐잖아요. 남편이 여러분 마음 알아줄디까? 아내가 알아줄디까? 대화가 안 돼. 몰라. 알 수가 없어. 근데
근데 알아준데 그걸 가지고 또 설명해야 되고 또 저 그러면 나 십자가 지네, 십자가 지네 그 말은 저 십자가 받고 있는 거요. 가만히 있어야 돼. 주님, 주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녁에 울고 기도를 해. 그러면 알았다, 알았다. 내가 해결해 줄게. 나는 너밖에 없어. 그리고 사랑. 그러면 어려워, 고통스러우니까 저녁에 철하고 금식하고 기도 나오는 것이지. 그 주님께서 만나준 거지. 그게 하나의 섭리잖아요. 야곱도 형이 400군사 가지고 죽을 오니까 밤새 기도한 거지. 그 형이 고마운 거예요. 형을 써먹은 거예요. 이거 야매하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범죄에 감사해야 돼. 연다 훈련받지 않는 여러분 보세요. 사울왕은 바로 왕 됐거든요. 솔로몬 근데 다 타락해요. 다윗은 사울왕 때문에 도망대고 죽을 뻔해. 사울왕의 시기 질투 때문에. 뭘 다윗 잘못했습니까? 골리앗 안 죽였으면 다 망한데. 그런데 사울왕은 미워해갖고. 결국은 사울왕은 자기 왕국. 하나님 왕국을 했으라면 땅 위에 못 내려놨을까? 자기 왕국. 지금도 아무리 건교가 뭐 잘 돼도요, 내가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럼 언제 깨질까? 사울왕 고난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안 깨졌고, 다윗은 사울왕 때문에 고난을 겪다 보니까 팔싹 깨졌고, 아둘람 굴에서 그 400군 살면서 굉장히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때 다윗은 연단 훈련 받아가지고 영의 사람 변화됐기 때문에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님 때문에 당한 고난 당한 만큼 주님은 아시고 보상해 주고 상급 주고 언제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감사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은 그래요. 인생은 그렇구나. 그래서 야곱은 이제 그가 이 야복강가에서 주님 만나겠는데 그 야복강 기도할 때 오늘 본문을 약속을 가지고 기도를 해요. 자, 그가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조금 봐야 돼요. 그가 이제 형이 낯을 빼서 도망가다가 루스들 방에서 잠을 잤어요. 저녁에 이 추운 겨울에. 거기는요, 저녁에 다 춥거든요. 기도하다가 울고 기도하다가 흙이 변하고 기도하다가 잠을 자고 꿈에 번지요. 그래서 하늘문이 탁 열렸어요. 사닥다리가 오래라. 진짜 오래라 내려라게. 그 사닥다리가 올 예수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천사 오래라 내려라고 하늘문 열리고. 여러분요. 빌라델파 교회는 하늘문 열렸거든요. 오늘 성자상 기도원이 하늘문 열린 기도원인 줄 믿습니다. 왜 그냥 최 원장을 나오는 말씀이 제가 그 전에 돌아가기 전에 왔어요. 우리 윤서정 지금 전사님 됐죠. 권사님 때 나는 부르는데 자꾸 가오제 그 왔어요. 그래서 앉았는데요. 아, 그분이 신령하기로 확실히 신령하다. 돌아갔냐 뭐. 안디옥교 목사도 막도 보는데 이렇게든요. WC 싸웠어요? 그래 나한테. 내가 말 안 했는데. 예, 그래도 WC 말아요? 2019년도 2013년도 부산 WC 유치원 때가 있어서 지금 9년 됐네. 그래가지고 이해가 안 돼. 어쨌든 저 같은 게 동합주 목사 가서 그 설교를 했어. 이제 그 내 책에 나와. 허갖고 정지 먹고 얼마나 고생한지 몰라. 그래갖고 쫓겨나고. 근데 그때 연기를 보여주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뭐 많은 그런 얘기가 있어. 어쨌든 간에 그때 하나님 예수님 오시고 막, 밤새 기도하고 이제 그런 체험이 있었는데, 이분이 더블 싸웠어요. 그래. 그래서. 예, 그때. 그때요, 하늘에 잔치가 벌어졌대. WCC가 뭔지 알아요? 종교다운 이제 불교 유교 구원이 다 그건 나쁜 거예요. 이건 말이 아니거든. 그건 아니라고 해야지. 지금도 왜 그 따라가는지 모르겠어. 그러면서 제가 그래서 어떻게 할까?
제가 그 지난 그 성재상 기도에 간증이 유튜브 몇만 개 됐거든요. 그때 그 재원장이 그래. 모세야, 애로운 모세야, 얼마나 힘들었냐, 막 그랬어. 나보다 얼마나 힘들었냐, 막 무시더라고, 막 나보고. 얼마나 힘들었냐, 애로운 모세야. 제가 모세도 아닌데, 모세 역할을 했다고 본가 봐요. 그래서 막 무시. 얼마나 힘들. 나는 하늘에서 만들어줬다, 막 그랬죠. 하늘에서 만들어줬다. 근데 저는요, 오늘도 지금 예정로 중에 하늘에서 만들었던 것이, 내 동생 박영문이 알죠? 처음까지 오갔던 바로 밑에 동생인데, 둘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봤대요. 그래서 처음까지 지금까지 본 것 같아. 근데, 이제 조금 빛나고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해석할 수 있어요. 창세전인데, 뭐냐면, 하늘문이 열린 곳이라 하다 보니까 내 얘기 나와서 내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기도원 내가 해야 되겠다. 이 기도원이 하늘문 열린 기도니까. 감사하셔요. 할렐루야. 제가 누나가 넷이 셋 낳고 아버지가 그 당시도 장각시 들어갈 정도로 막. 그 넷째를 피했는데 이 할머니가 그랬대요. 사원한테 이번에 딸이네. 아직 안 낳았는데 딸이 믿어 말해요. 다음에 아들 낳으면 둘 낳아. 하늘에서 딱 내려오더니 그 옛날 뭐 벼슬보 그렇게 자라거든요. 뭐 하여튼 옛날 그 벼슬보 입은 사람의 앞에 큰 애가 있고 적은 애가 뒤에 따르더니 하늘 이렇게 내려와보더니 다시 때가 안 됐다고 올라갔어. 그러니까 다음에 아들 낳으면 둘 낳을 거야 그랬대. 근데 3년 후에 이제 넷째 누나 낳고 3년 후에 내가 뵈는 나왔는데 어머니가 태몽꾼인데 태몽꾼이 맞은가 봐요. 비행기가 내려오더니 사람이 방으로 쑥 들어왔다는 거예요. 배슬복 입었다 나졌다. 저는 그래서 저는 높은 배슬될 줄 알고 막 고치고 뭐 한참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결국 복사되고 말았던데 이제 보니까 그 동생 박영무이가 그 깡패 같은 것이 그냥 주님 오셔갖고 그냥 끌고 내갖고 믿겠느냐 하고 그 전까지 간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나고 하늘에 그래서 형이 뭐 기도 많이 해서 한 게 아니고 하늘의 외정 같아. 할렐루야. 맞아. 이 할머니 꿈, 어머니 꿈 다 연결됐어. 근데 그 하늘에서 내려온 목사요. 아멘이죠. 근데 최원장이 너는 하늘에서 만들어졌다 했잖아요. 여러분 모세야. 내가 모세 역할을 할 수 있게 기도해 주셔요. 아직 그런 능력도 없어. 근데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게 하늘문이 열렸어. 자, 봐봐. 사역자가 내리고 네 누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면서 네 자손이 복을 드리라. 그리고 15절 내가 함께 있었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약속해 준다 하면서 약속해 주면서 내가 허락을 다 일까지 떠나지 않으리라. 할렐루야. 근데 이걸 가지고요 이제 야곱이 야복강과 기도해 하나님 나한테 약속하기를 함께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고향 때가 돌아간다고 했으면 언약을 믿고 기도했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걸 야곱이 그대로 믿고 그것을 하늘문 열렸다에서 베델이라 떡집이라 그렇게 오고 이게 지금 본문의 말씀이 되어요. 다시 말하면 꿈에 본 적이거든요. 어떤 사람은요 에이 뭐 꿈 얘기를 하고 있네. 그 뭐 요셉이 해달 절하고 11별이 절한 걸 꿈에 본 적 봤잖아요. 꿈 얘기잖아요. 근데 꿈 얘기를 야곱이 이 얘기를 모세가 400년 후에 기록했다고 이거지 지금 성경을. 그러면 그동안 천성은 내려왔다고 봐야겠죠. 이해가 되셔요? 그러니까 사실은 꿈 환상을 통해서 하나의 음성이 기록이 된 거예요. 말씀이 됐다 이 말이에요. 자, 지금도 저는 꿈을 많이 꾸어요. 그 꿈이 하늘의 메시지로서 뜻을 이루는 것이라면 메시지. 자,
성경은 100% 정경이 틀리잖아요. 꿈은 환상은 조금 인간의 꿈을 꿀 수 있으니까 영꿈이 있고 혼꿈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저는 꿈에 많이 봐요. 저는 꿈대터가 몇 군데 진짜. 난 지난번에 진짜 꿈도 그렇게 보는데 2018년도에 뭐에 적어졌냐면 교회가 수렁에 빠졌다. 그때 4년 전에는 수렁에 빠질 리가 없거든요. 어려울 리가 없거든요. 수렁에 빠졌다. 긴 터널을 통과한데 너를 도와줄 수 없는데 먼 데 사람이 너를 좋아한다. 그 적어놨어. 그때 그뿐 일단 적어놨거든요. 근데 제가 작년에 그 많은 노트 중에 그게 다 보이고 우리 교회가 코로나 때 얼마나 건다 당했고 그 대면에 비해 우리 관계 혼자 싸우고 대면 막 경찰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찍혀놓으니까 그 다음에 코로나 한 명, 네 명 갖고 막 120명이 뛰어갖고 한 달 폐쇄시켜갖고 방송 계속 앉아 기다려갖고 근데 이제 저는요 그냥 이 저 광주 알잖아요 이 지역이 그냥 정치 얘기 안 하고 싶은데 막 할 말 다 강단에서 뭘 알았어요? 와 그러니까 우리 그 서구 청장부터 나가더라고 정부 비평해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어림당했어요. 근데 그 꿈이 맞아떨어지더라고. 예, 먼 데 사람이 너를 좋아한다. 그러고 유튜브가 떴어, 지금 제가. 한 달 패스도 그래도 계속 예배 드렸거든요, 말씀. 근데 지금 우리 구독자가 26,500이에요. 그렇고 서울 지성전 세워졌어요, 지금. 잠실에가. 한 분이 그 전세 다 내가고 세우고. 막 전, 지금 부산서도 두 분 오시면 오시는데, 막, 지나지표고. 저는 먼 데 사람을 좋아한다. 4년 전에 그대로 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 섭리는 있더라고. 아멘이죠. 그러잖아요. 이게. 그 최원장에도 이게 맞았거든요. 그대로. 얼마나 감사해. 근데 지금 위로가 돼요. 그렇구나. 아셨구나. 보셨구나. 하나님께서 보고 알고 있어요. 근데 오늘 내가 뭐 잘 되고 못되나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에서 살고 지금 이제 1년 전부터 우리 성들 이제 광주 지역으로 나갔는데 외부에서 한 150명 왔어요 지금 회복되고 있어 할렐루야 금년에 다 될 것 같아 아멘이죠 근데 뭐 이제 부산에서 뭐 저 경주에서 뭐 대전에서 지금도 순천 목포에서 막 창원에서 3시간 반다고 한대. 150명 알고 들어와요. 참 뭐 정말 뜨거워요. 막 살아 움직여. 그렇게 쭉 보니까 새벽 예배나 밤새 숫자는 별로 안 들을 것 같아. 왜? 다 알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 지금 교회가 붕대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때는 왜 안 해? 광주에서 이 정권 주사파 정도 주사파 막 문체앙 막 그리 막 별리게 다 해버렸거든요. 근데 그래서 시험을 들었는데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아멘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종교교회 간다고 지금 막 다니고 이제 다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어요. 야곱은 그걸 믿었고 그대로 됐고 야곱의 인생이 오늘 내 인생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코스가 이렇게 경륜과 섭리가 인도하실까? 자 칠판을 봐야 돼. 자, 애굽 광야 가나안 세 단계가 있어요. 인생 여정이.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이 애굽에서 태어난 것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죠, 우리 인간은. 그래서 애굽은 육의 사람, 광야는 육신의 사람, 하나는 신령한 자. 하나님 볼 때 우리는 인간은 그 사람은 학벌이냐 잘났냐 이런 거 보는데, 육의 사람은 불신자들이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교회에 다니지만 고린도교는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방언이건 다 했어도 시기 분쟁이 있은 것은 아직 혼이 안 깨졌어. 육은 죽고 혼을 깨뜨려야 된대. 그러니까 육신의 사람. 가나안은 신령한 자, 신령한 자. 여기가 뭐냐면 홍해 요단강이거든. 그러니까 애굽에 나왔고 홍해 건너죠. 홍해가 뭐예요? 세례. 애굽의 출애굽다. 출애굽. 애굽은 세상 출애굽 탈출해야죠. 바로왕 사단에서 나와야 되겠죠. 홍해 가르고 광해 생활 몇 년이에요? 40년을 해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광해상 안 해도 될 만큼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10명 부정적인 사람들은 말씀 못 믿어서 벼락 맞고, 그 말 듣고 원망 불평 탄식한 사람들은 광야 40년을 겪다가 보니까 20세 이상이 다 죽고 20세 이하짜리만 그다음 40년 후에 가나안 들어가죠. 그 얘기 무슨 얘기냐? 우리 인생은 광야다. 광야. 광야는 육신인데 이것이 결국은 광야를, 고난의 광야를 해 주실까? 여기서 자아를 깨뜨리려고.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모세도 40세에 자기 생각으로 민족 구원하겠다 했죠. 근데 미디안에서 몇 년 살아요? 40년 광야 생활을 해. 광야. 모세 인생이 120인데 40세에 자기가 민족 구원하겠다. 그러면 그제는 또 80세까지, 120세까지 40, 40, 3기로 나눠지죠. 그럼 80세부터 120세까지 영광에 쓰임받는 단계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광야 생활 다 갔죠. 전부. 인생의 광야 생활을 안 거친 사람들은 잘 안 깨져요. 그 자아를 깨뜨리기 위해서 광야 훈련을 시킨다. 그 고난의 광야 생활을 빨리 그러면 탈출하는 길이 뭘까? 이 광야를 빨리 탈출하는 게 뭐인가? 이 육신의 소욕을 죽여야 돼. 육신의 소욕이 세 가지. 뭐일까? 첫째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 이생의 자랑. 이해가 되세요? 이걸 뽑아내야 돼. 다윗도 광야를 거치는데 세 가지를 뽑는 과정을 겪더라고요. 다윗 같은 훌륭한 자, 보세요. 다윗이 이듬으로 골리앗도 죽였잖아요. 근데 사울왕 때 도망다니면서 세 가지 큰 시험을 겪어요. 큰 시험의 세 가지 좀 설명할게요. 첫째, 육신의 정욕의 시험이 뭐고요? 뭔 사건이 있어? 다윗 최대 실수가 뭐였어요? 바세바 사건이요. 바세바 모교가 여인을 보고 정욕을 못 이겼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다윗이 나중에 그 후 사건 후에 시편에 고백하기를, 내가, 야,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죄니까, 죄니까 죄를 짓게 될까? 죄를 지어 죄니까, 죄니까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육신의 정욕의 문제는 안 죽어요. 안 죽어.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나서 통곡 울면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으며 모태에 죄 중에 잉태나이다. 뭐 자기 태어나도 죄이라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통에 잡아 그래. 울고. 그리고 나서 회개를 해요. 그것은 뭐냐면 다윗이 전쟁 통에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왕이 돼갖고 그것도 낮잠도 하고
왕국들을 걷다가 보게 여인을 본 거예요. 그 전쟁하고 그 어려울 때는 그럴 마음이 없어요. 근데 평안하고 이제 왕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육신의 정욕의 문제는 해결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혼을, 그래갖고 그 바세바 사건을 딱 겪게 만들어. 그러면 나는 그 하나님이 그거 실수 그렇게 놔둬서 그 죄를 지을 때 내버려. 그리고 죄를 지어. 통곡으로. 그러거나 회개시킨데 저는 가만히 있어요. 난 좀 기분 나쁘게 솔로몬이 엄마가 누구요? 바세바요. 아니, 하필이면 또 거기서 나와, 기분 나쁘게. 할 말이 없어. 그러면 그거, 하나님은 이미 바세바 이미 용서가 끝난 다음에는 다시 겪지 않고 그냥 은혜로 하잖아요. 그거 따지면 안 됐다. 그걸 따진 사람이 요압이었어, 요압. 요압이 가만히 있자. 어디서 정말 우리 신앙 잘해. 요압은 바세바 사건을 속 내용 알아, 몰라? 요압은 알아요. 알아. 아유, 한 번은 그냥 다이다 편지 와가지고. 그래갖고, 우리 아를 육아 보내라고 했더니. 그러고 이제 끝나고 가니까 이제 죽여버려. 왜 그럴까? 그럼 결국 이제 전투에 제일 앞장서갖고 막 우리가 가갖고 이제 후퇴하고 우리가 하늘 먹고 딱 죽게 만들었어. 그때까지 해도 요압이 머리가 왔다 갔다 이상하다 했는데, 어? 세상에 다윗이 우리가 죽인 것이 이제 알았어. 그랬구나. 바세바 데리고 사네? 요압이 시험에 들었어. 시험에 딱 들어가지고 아도냐 따라갔잖아요. 요압이. 설마 안 따라가고. 요압만은 아픔이 있다니까. 속상해 죽겠어. 그런데 여기서 정말 조심할 것이 그건 다윗이 통곡하고 회개하고 한 거 아니지. 요압은 모르잖아. 그러니까 지가 반여고 요압이 군대장과 그 공을 세워놓고 몰라 아도냐 따라가. 그러다가 분해한테 죽잖아요. 비참하게 요압이 죽었어요. 그럼 하루 그렇게 군대장과 일 잘해놓고 그렇게 되냐고. 그래서 우리는 그건 내 영역이 아니니까 뭐라고 그걸 따지냐고. 근데 요압은 그 함정에 걸려들었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바세바 사건에서 혼을 내갖고 회개시켰지만 요압은 그 내용 모르고 요압은 괜히 멀리서 보다가 지만 죽었어. 그냥 신앙도 이러게 들어요. 제발 신앙생활을 나 장로들도 그래요. 내가 목사라고도 아니고 목사 할 일은 그냥 놔둬야 돼요. 잘 하셔야 돼. 괜히 건들지 마. 하나님 심판하게 놔두고 자기가 그냥 자기 역할만 잘해. 성경에 자세히 보면 무슨 얘기가 나냐면 미가엘 전사장이 사단과 다툰 적이 있어요. 그때에 모세의 시체를 놓고 감히 회개방안 판결서 오지 못하고 주견을 꾸짖기 원하더라. 그러면 있어요 없어요? 유다서에 나와요. 그러면 모세의 시체를 놓고 다툰데 사단이 하나의 시체를 갚아 감추니까 내놓으라고. 시체는 내 거라고 나서 그때 미가엘이 사단한테 그래요. 회방한 판결을 써요. 회방한 판결을 쓰지 못하고 원래 루시퍼 루시엘은 미가엘 위에 있었어요. 질서적으로 밑에 있는 미가엘이 그 루시엘만 한데 타락했다. 사울왕이 타락했어도 다윗은 자기 영역 아니기 때문에 사울 안 건드려요. 목회자가 타락해도 그거하고 싸울 것은 아니더라고. 내가 살 길로 교회 나와버려야 돼. 이해가 됐어요? 거기 싸우다가 보면 안 돼요. 더 망해버려. 그건 분명해요. 해방 판결 쓰지 못하고 판결 쓰지 못하고 그러니까 요압은 뭐라고 그거 시험 되냐고. 요압은 그 비밀 알았다 하더라. 가만히 지가 눈 감고 지지가
그냥 다윗 회장은 솔로몬 따라가야지 몰라 안 따라가. 윤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자, 다윗 두 번째 사건, 이 광야 훈련 뭔 사건 있었을까? 두 번째 안목의 정욕. 압살롬 사건. 압살롬이 굉장히 미모가 출중하고 압살롬이 그렇게 아름다웠대요. 금발에 머리 길어갖고 그래갖고 압살롬 넘어가잖아요. 압살롬보다 반역받아요. 근데 그것도 다윗 잘못이. 근데 압살롬은 또 자기가 제일 잘한 것이 그 머리가 긴 머리인데 그 다윗 반역해갖고 그 머리가 상수리나 암에 앞에 걸려갖고 대령도 미달한데 요압 죽이고 네가 자랑하는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려갖고 네 그것도 죽어야 돼. 우연입니까? 정확하더라고 정확해. 다윗 세 번째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이 이생의 자랑 군대수 조사 군대수 뭔 군대수를 조사해. 자 인구조사는 괜찮아요. 칼을 뺀 만자가 몇 명이냐 칼을 뺀 몇 명이었고 조사해.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네 왕국을 세웠는데 군대수 조사하고 앉았냐 이생을 잘하고 싶냐 하고 매를 때려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세 가지 중에 선택해라. 응. 그래서 결국 3년 기근이냐 석 달 쫓겨낼 거야 3년 5년이냐 난 거기서 하나님이 전능하셔. 너 내가 세 중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 마음대로 하나님의 손에 빠지고는 아니다. 3일 5년이었고 7만 명이 죽어버렸잖아. 그리고 막 다시 또 기도를 해. 혼나버려요. 근데 그때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재물에 불이 떨어져요. 야, 여기가 여호와의 전이구나. 그 자리가요. 예루살렘 성전이 됐어요. 모래산 그 꼭대기 그게 성전. 그 자리가 불이 떨어져갖고 난 이것 보고 감사한 것이 다시 실수하고 군대 주제갖고 그 자리가 불떨어져갖고 그 자리를 성전터를 삼았다? 난 그게 제일 재밌어. 왜냐하면 우리는 저런 실수였지만 잘못했지만 그것 때문에 기도다 불떨어져 그가 성전터가 됐다면 너무 잘 됐죠? 저는요 실수가 잘못한 게 많아. 그러면요 아버지 그래요 더 잘 되게 해주세요 불떨어지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 가지 것을 다윗이 혼나요. 광야에서 다윗 같은 사람도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그것이 광야 훈련을 통과해야 돼. 할렐루야. 이 세 가지 그 훈련은요 이건 자, 내 아내가 자가 깨지고 언제 깨져 혼나야 돼. 죽어야 돼. 다 한 거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왜 내 인생은 광야를 겪을까? 이 세 가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 이성의 자랑을 이걸 처리, 처리 불 속에 들어가야 돼. 나의 가는 이루어지 그가 하시는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금도 세 가지가 있어요. 황금은 99.7%, 순금은 99.9%, 정금은 100%. 지금 성경은 순금을 번역했다. 세상에 정금, 순금 다른데 번역한 사람들 정금은요 100% 불 속에 들어가야 돼. 요번 그걸 알았더라고. 자,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 나를 연단 훈련시키려고 했다. 연단 훈련시키려고 깨닫고 죽어버리고 불순물이 빠져나가야 돼. 죄를 고백. 그래서 금시오 회개 오체라고 초심밖에 없어요. 그 고난의 과정이 복받는 과정이에요. 저는 다 망해가지고 제가 그 조선대학교 근무를 할 때는 그래도 광주에서 그 당시로는 직장 좋은 직장이에요. 그리고 또 시골에 농사도 많고 아 꼭지를 깔아도 없는데 그런데 그 당시 부업을 뭐 사업 안 해갖고 그거 잘 될 줄 알고 사표 다 내고 돈 주고 망해가고 죽어버리고 그 사람 죽어버리고 그래갖고 달방한 나가들어 상무동 와갖고 달방 2만 원짜리 달방에 쌀이 떨어질 정도 아무것도 신학도 아직 못 들어갔고 근데 그때 막 산에 가서 살려달라고 100일 철야하고
50일째 태어나니까 천사 와서 얼굴 닦아주고. 근데 그 당시 100일 아니야 계속 몇 달 또 했어요. 막 절하고 금식하고 그러고 신학을 들어갔어요. 근데 저는 성령 불받고 신학하니까 신학교 다니면서 알겠더라고. 그래서 우리 통합주 가놓고도 아 이거 아닌데. 근데 어렵게 공부를 했죠. 근데 그것도 하나님 역사고 인도고. 지금 이 한국교회가 뭐냐. 개척해갖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절하고 주님 만났고 영적인 목사가 교회를 성장시키잖아요. 후임은 미국 유학 갔다 온 사람 박사학위 이제 이렇게 뽑아버려요. 그래갖고 큰 교회 나면 100대 1 됩니다. 이적사가. 그리고 박사학위 아니면 아예 서류도 안 돼버려. 그 개척할 때 불 불었고 막 사랑하고 성기고 옛날 훈련 받았던 목사는 그때는 좋았는데 두째 목사님이 온 다음부터는 지식으로 오고 뭐 어쩌고 저렇게 귀에 안 들어요. 은혜도 떨어지고 심령도 상하고 그리고 떠요. 교회는 성장 안 돼. 꼭 다 그런 건 아닌데 그 대부분 거의 80, 90% 그렇게 되게 돼. 왜 그러냐면 그놈 학위 그놈 박사기 때. 지식을 하거나 영을 모르거나 옛날 훈련이 뭔지도 모르고 가장 큰 문제는 신학교 교수들이 불도 못 받았어. 그러고 학적으로 얘기만 하고 제가 오래전에 우리 대전신학교 가서 우리 동합정 다 신학교 커요. 감 7, 800명 신대원생 다 뭐 교수를 모였는데 신학교 교수 열몇 명, 그때 신학교 교수들한테 내가 큰 소리 쳤어요. 현재 신학은, 신은 학문으로 연구 대상이 아니다. 머리로 된 게 아니다. 이건 성경에 대해서 말하고 성경을 말해라. 성경을 보면 예수 피가 나오고 십자가 부활이 되고 생명의 불이 나와야 된다. 성경에 대해서 성경을 말해라. 성경에 대해서 몇 년도 누가 뭐 됐고 뭐 됐고 그러다 보니까 뒤쪽 가니까 요나가 물고기 배속에 들어갔냐는데 거짓말인데 맨날 그다지 들어오고 연구가 연구인데 연구 성경 연구 또 성경 번역 연구 성경을 상고하고 연구 다르거든요. 번역자들도 엉뚱한 말 해놓고 막 속이 상해. 영적인 거 모르니까 지금도 물론 원어도 하지 뭐 원어에 매일 것도 아니고요. 영에 감동돼서 깨달아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저는 죄송한 제 설교 쭉 제가 이 설교에서 맥을 잡을 수 있어요. 2박 3일 동안 목회자 쭉 몇 시간 설교 예. 제가 두 명 개척했거든요. 개척해서 이제 별일 다 해보고 그냥 유기 돼갖고 경매 우리 땅 2,000, 3,000평 땅 사놓고 경매 유기 때 안수해서 중풍이 났고 암병이 났고 막 그래갖고 또 불이 떨어지고 100명씩 전도가 되고. 그래서 한국계 위기는 영적인 제가 더블이 싸울 때도 보여주 하나님이 똑같은 거. 그 당시 김상원 목사 두 번 잘못했다고 조용인 목사가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9년 전에 김상원만 조용인 목사 잘못했다고 내가 또라이인데 지금은 내 말이 맞았어요. 연기가 잘못됐어. 지적으로 가니까 이게 문제야. 진짜 답답하구나. 그러니까 WC로 가고 WEA로 가고 지식으로 가고 그러니까 지식으로 설교하니까 웃기긴 하고 그러니까 주님 못 만나는 거 생명이 없는 거예요. 함께 종교 개혁을 해야 되는 것이 이게 속이상해서 십자가 피, 불, 능력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피, 불해갖고 막 병 고치고 해요. 막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오신 거 감사하셔요. 살아있는 기도 가서 은혜 받고 불 받고 능력 받고 신부 돼야 돼요. 휴거지 지금은 주님 올 때 힘 가까운데 휴거 돼야 돼. 휴거 준비해야 돼. 누가 휴거 될까? 자, 이거 보세요. 요단강이다. 요단강. 여기는 홍해는 물세례. 요단강부터 불세례. 왜 불세례냐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받고 올라올 때 하늘 물리고 성이 비둘기 같은 불을 받아요. 그래서 죽음, 요단강 죽음의 강, 그래서 여기에 가나안 땅, 천국, 신령한 자. 그래서
난 날마다 죽노라. 이 코스. 근데 광야를 빨리 건너, 요단강 죽어버려. 여기서 불세례 받고 빨리 건너버려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 훈련이 빨리 끝나볼 길이 뭘까? 이 예수님이 내가 길이 요지를 생명이라 했죠. 요한복음 14장 6절. 그래서 길, 진리, 생명. 자, 여기는 애굽에서는 길 빨리 나와야 돼. 어때? 진리, 생명. 근데 진리가 광야에서는 육신의 문제는 진리 말씀을 해결해야 돼. 뭘로? 말씀, 말씀. 원칙으로 가야 돼. 진리. 예수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잖아요. 은혜는 좀 봐주세요. 그런데 진리는 원칙으로 가야 돼. 그래서 욥이 그가 주의 말씀을 입술의 말씀을 음식보다 귀하겠다. 그러면서 오늘 광야 훈련을 빨리 통과하는 길은 원칙대로 말씀을 살아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믿음을 살아야 돼. 회개해야 돼. 말씀의 검을 찔러 쪼개가지고 수술해야 돼. 말씀이 검이고 찔러 회개고 날마다. 그래서 여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이게 생명의 자유가 영이거든요. 영.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생명의 단계, 영의 단계. 이 사랑, 여기는 사랑이에요, 최고. 생명이다. 생명과 사랑 같아요. 생명과 사랑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사랑에서 생명을 주신 거예요. 아들 피주고 살려가지고. 여러분, 누군가 내가 계속 사랑해주면 살 맛이 나, 그 사람이. 그죠? 생명이 흘러가, 생명이.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고,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고, 말씀의 내용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해주면 살 맛 나. 여자분들 남편 사랑받으면 얼굴이 빛이 나요. 근데 아무리 잘생겨서도 남편이 바람 피고 앉았어. 그러면 화장발 받을까 안 받을까? 죽고 싶어. 세상 만사 귀찮아요, 그럼. 뭐 필요 있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사랑해주면 사랑, 왜 사람이 죽은가? 사랑 못 받았어. 그래서 우리는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고 있다 하면 그 사랑하면 살 만나고 인정하고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요, 성령의 사랑이 영이요, 사랑해주고, 사랑받아주고, 사랑만이 변화를 주고, 사랑이 흉내가 돼, 사랑이 되어지고, 사랑이 기쁨이고, 정말 우리가 복받으려면 다른 게 아니고요.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데, 내가 주님 만나고 나서 모든 거 경륜과 섭리였구나. 자, 보세요. 야곱이 궁극적인 되어가지고, 형들이 이제 벌벌 떨어요. 아버지 죽고 나니까. 그때 창세기 45장에, 당신들은 나를 이해했으나, 하나님 마음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나니, 자, 내가 있다고 해서 당신들이 팔아갖고 종살이 온 것 아니고, 하나님이 마음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 섭리를 알았죠. 형 복수해 안 해요? 안 해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통해서 팔았기 때문에 내가 애굽에 왔고, 그래서 종살이 했고, 보디발 처 미울 것도 없어. 보디발 처 때문에, 총리끼 열리게 됐고. 원수 사귈 것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 섭리를 알아버리면, 이해가 되셔요?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요. 그래서 난 인도했구나 하고 다 포용할 수가 있어요. 자, 어쩌다 내가 눈이 삐 저런 남자 만나갖고 내 입병에서 거세고 죽게 살았네. 그러면 어쩔까? 야, 하나님이 저런 사람 만나서 내가 애통하다가 예수 믿게 돼서 감사하다 그래야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경륜과 섭리를 알면 하나님의 뜻이 선하시도 아멘이죠. 그러니까 사랑할 수가 있잖아요. 요셉이 형님 복수 안 하잖아요. 생명 구원하게 날 인도. 그러니까 경륜과 섭리. 아, 오늘 무슨 얘기냐면 누가 승리냐면 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이 나를 단련하시는 전까지 나와 훈련시켰구나.
스바 사람, 갈대아 사람이 양서 뺏어간 것이 아니고 주신 자도 요하시오, 취한 자도 요하시오니 스바 사람, 갈대아 사람 뭐 말할 거 없어. 이해가 돼요?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고 그러면 하나님이 날 사랑해서 열 자녀 죽게도 만들고 그리고 열 자녀도 없고 그래서 여분 완전히 죽을 고비를 겪어서 거기서 욕기가 나왔고 42편에 주님 만나고 나서 뭐라는가 주님 만나서 자 내가 회개 하나이다 처음 말이에요 욕기에 내가 무지한 말로 이 죄를 가르니 스스로 죄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회개하나이다 40년 회개하나이다 그러면서 귀로만 듣던 하나님 눈으로 배웁나이다 내가 회개하나이다 멀리 있던 하나님 눈으로 배웁나이다 부활의 주 만났나이다 회개하나이다 할렐루야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복을 듣게 된다 버들세 필요하게 그래서 자기를 공부한 그 것들을 빌매 축복해 주니까 공경에 돌이키시고 갑자기 보고 쉬었더라. 자, 원수 사랑해 버렸죠. 절대 안 됩니다. 여기서 광야를 끝났어 요분 그리고 나서 요단강에 죽어버렸어요. 그러면서 버들까지 빌어줘. 이게 이제 지성소 신앙이고 가나안 땅의 사랑이 됐어요. 버들에서 빌어주니까 왜냐고? 빌어주니까 축복해 주니까. 공경을 돌이키시고 갑자기 보고 쉬었더라. 보고 여기가 있네. 그러니까 이 코스를 빨리 겪어버려야 돼요. 건너가야 돼요. 이해가 되셔요? 지금 내가 복받을 그 중에 점검해 보죠. 여러분이 스스로 가만히 생각해 봐. 누가 미웠고 원망스럽고 짜증나면 아직 멀었어요. 아직 내적 치유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려고 그 사기꾼 만났고 이렇게 됐구나. 그 사람 미울 것도 없어. 그 사람 내 피해자야. 야, 다윗이 사울왕은 내 피해자야. 사울왕 때문에 도망다니다가 시편에 주옥같은 말씀이 기록된 거지. 예? 연기가 열려본 거죠. 그러니까 원수가 있을 거 없어요. 그냥. 다. 그리고 남자분들은 아내를 볼 때, 아, 내가 젊어서 꼬라지 내고 혈기 내갖고, 내 아내가 저렇게 주름살 잡히고 늙었구나. 나 때문이네. 그런 마음 있어, 없어? 없으면 혈기해야 돼. 아멘요? 여자분들은, 아, 그래, 그래. 그 내 남편 별로 세상적으로 잘 되고, 뭐 월급 봉투가 그거 적더라도, 그래서 착한 남편 고맙다. 그래야지. 항상 내가 더 잘 못해줘서 모든 관계가 내가 더 잘못해서 내가 부족해서 그러면 내가 낮아지고 겸손하고 사랑해 내가 변화되고 내가 낮아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귀하게이고 그래서 첫째 덕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 겸손인데요 믿음의 덕이셔야 돼요 근데 흉내가 내가 은혜 받고 주님 사랑을 깨달으니까 그것도 은혜고 내가 죽을 뻔했는데 나를 사랑해줬고 왜? 모든 게 범죄 감사 같아요. 근데 그것이 흉내가 아니고 되어진다니까 언제 이 광야를 빨리 끝내고 거기서 죽어버려 작게 죽어버리게 되면 그렇게 된다니까 이거 혼이 깨져버리면 영의 사람 돼버리면 되는데 아직 안 깨지니까 말이 많고 이론이 많고 똑똑하고 잘났어. 그래서 안 돼요. 그러니까 아, 너 좀 혼 좀 더 날아오고 고난 또 줘보라. 근데 그래서 광야네. 이걸 광야 빨리 통과 빨리 건너가 보고 요단강 건너 보면 죽어 보면 되지. 아멘이죠. 난 날마다 죽은 날 그것이 성령에 불 받아야 돼. 충만하고 불 받고 나서 감사 기쁘고 어둠이 떠나 귀신이 떠나고 나니까 내가 영이 새로워지니까 안쓰럽고 짠하고 귀하고 다 안쓰럽고 사랑스럽고 귀하고 목회자가. 지성소, 이 지성소 영의 사람 돼가지고 요단강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에 사랑의 사람 되면 목회가 행복해요. 그리고 목회가 되어져. 그리고 안쓰럽고 짜놓고 그래. 이게 복음으로 은혜로 보면 잘한 거 좋은 것만 보여.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꼭 그 사람이 꼭 보여. 그래갖고 그 사람 미워갖고 거기다가 빡 찍는 설교를 해 또.
그러면 그 예배가 전부 은혜가 떨어져 버려요. 부산 정필도 목사님의 세미나를 하니까 내가 그거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목회를 잘하려면, 여기 목사님들도 계시겠죠. 하려면 A급, B급, C급이 있는데 모두 A급으로 바라보고 계속 설교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B급, C급도 자기를 A급으로 대접하니까 B급, C급 된대요. A급 된대요. 근데 C급으로 계속 설교해 버리고 C급 맞으라고 막 때리고 뭐라고 막 해보면 A급은 자기가 꼭 꾸중받은 것 같아. 설교 들으면서 기분 나빠. 은혜가 떨어져 볼 거예요. 진짜요. 지혜구나. 사람 관계도 그래요. 이 사람이 B급밖에 안 되는데 A급으로 계속 인정해주고 나를 믿는다. 아, 그러면 그대로 A급 돼야요. 진짜입니다. 인관계가. 내 자식도 아, 나는 너를 믿는다. 믿는다. 계속 사랑해주면 그 기대치에 어긋나잖아요. 우리 늑둥이 아들이 있었거든요. 딸만 셋만 낳고 14년 돌렸는데 지금 그 아이가 이제 한동도 나왔고 이제 선교사 간다고 지금 중종 있어요. 중학교 초등학교 6학년 때는 반에서 토바하고 반장한 애가 아 중학교 2학년 때 교회에서 하니까 막 아이들 놀고 그러다가 공부를 못했어요. 그다가 컴퓨터 게임에 빠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은 상무중학교 450명에서 200등인가 됐어요. 그래갖고 이제 주가 엄마한테 그때 통신표 아빠한테만 숨겨주라. 아빠한테만 숨겨주라. 지가 중간에 떨어져 보니까 상위권에 내가 그 말까지 지금 엄마가 나한테 일러지. 아빠한테 숨겨주라 하겠다고. 그걸 알지. 그러니까 절대 말 안 해. 그리고 이제 정아 나를 믿는다. 내가 사랑한다. 너 동시배가 뭐야? 이러면 안 돼요. 늑둥이 아들 얼마나 사랑한지 안 돼. 그 애는 아빠한테 실망을 시키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빠한테만 숨겨주라는 거 다 알고 막 숨겨줘요. 그래갖고 200등인지 알아. 내부도. 그리고 그냥 정아 사랑한다. 난 저렇게 사랑한다만 깨알아줘 계속. 그러더니 얘가 하나님 보여줘요.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니 아빠 3학년 올라갔고 내가 전교 1등 해볼까? 아, 이러는 거예요. 아니 중간에 어떻게 할아버지 2층 되겠어요? 그러더니 뭐요? 전교 1등짜리 우리 반에 있거든? 내가 이겨버려야 돼. 막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공부를 하더라고. 공부를. 아 그러더니 보니까 새벽 2시까지 야 잠자 아빠 나 2시에 잠았는데 3시간 불안해 올백이야 돼. 아이 그랬더니요 전교 10위권에 들어오더라고. 할렐루야. 고맙다 고맙다. 그 뭘 느꼈냐면 계속 사랑해 줘야 돼. 사랑해 이 정 마음의 심령인데 그 어느 심리학 교수가 얘기한 건데 어떤 가정에서 그런 일이 있었대요. 초등학교 아이가 공부를 못했죠. 4학년 애가 수학을 그날따라 90점 맞았대. 중간 몇 개인데 시험지를 갖고 뛰어온 거. 엄마 나 90점이야.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그 엄마가 다 오메 잘했어. 그만 나도 기뻐 행복해. 너는 충분히 공부 잘하니 막 칭찬해줬더니 이 아이가 공부 잘해갖고 미국에 갖고 교수가 됐대. 근데 어떤 다른 엄마는 오늘 시험이 쉬웠는가 보다. 그런데 그런 말이야. 그렇게 해서까지 정리 칭찬해줘야지. 할렐루야. 아, 그렇구나. 사람이란 거 그래요. 이제 사랑 얘기다. 그 사랑이 뭔가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자. 아멘. 아, 잘했나고 좀. 고맙다고, 잘했다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게 뭔가,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오늘 그런다라고 머리를 외웠는데, 실제 미운 건 보여. 누가 먼저요? 내가 아직 여기가 있어요, 현재. 내 영이.
은혜가 떨어져서 그래. 내가 이리 가버리면 신령한 자가 되면 잘못된 거 다 덮어주고 안쓰럽고 사랑스럽게 보여. 남편도 귀하게 보이고, 아, 난 당신한테 시집오기를 너무 잘했다고, 나는 다시 결혼해도 당신밖에 없다고. 나는 진짜 그렇게 강단에서 약속인데 우리 사모 왔거든요. 근데 하나님, 저는 다시 결혼해도 우리 사모밖에 없어. 나 진짜요. 이렇게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전에 맨날 막 그랬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아이고 나 같은 거 따라 산 것만 고맙다. 진심으로 끝나니까 나 거짓말 안 하거든요. 내가 거짓말을 지옥 가버리지. 그럼 내가 바꿔준 거예요. 이제 내가 목사가 좀 속아 좀 들었어. 들고 가고 자. 누가 행복할까? 내가 먹어줘. 내가 변화돼야 돼. 야곱이 압복강가에서 분열 체험하고 나서 주님 만나고 나서 형의 얼굴 본 적 하나님같이 보이대. 불받아서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 다른 게 아니에요. 신령한 자가 돼가지고 연계의 사람 되고 사랑의 사람, 성의 사람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럼 만사가 형통하고 인간관계가 풀리고 다 사랑하고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누가? 주님 만나야 돼. 은혜 받아야 돼. 말씀을 깨달아야 돼. 회개해야 돼. 그게 날마다 우리가 거룩한 성품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목표가 축복 형통의 목표만 변질돼요. 기쁘게 되는 거. 거룩.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거. 형상이 회복된 거. 신의 성품을 참여한 거. 배도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의 사랑까지 팔척지가 지어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 달라고 뭐 하나님을 그냥 설득하고 하나님을 뭐 어떻게 억지로 한 것밖에 안 돼. 이런 의인은 생각과 마음이 묵상도 상다 되어요. 저는 목회하면서도 내가 오늘 행복과 기쁨이 없다면 나는 사실 자격 없는 거예요. 미래 필요했어요. 오늘 지주가 말씀을 경건에 큰 얘기 되느니라. 오늘 범사 감사하고. 근데 감사해야지 감사가 되어지고 사랑이 되어지고 용서가 되어지고 그게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된다고요. 그 신령한 자가 된 것을 요단강 건너고 그 내가 깨지고 죽어진 건데 하나님 모든 건 사랑이네. 실수, 허물을 많이 겪은 사람이 그 용서를 느낄 때에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현재 그저 감사해야 돼. 감사해야지가 아니고 감사가 되어진 것이 왜 안 되어질까?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지 못하고 아직 내 자아가 살아있고 내가 대단한 줄 알고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어? 우리는 날마다 다른 게 아니더라고. 그저 야곱이 자 야곱을 결론 내릴게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는데 야곱의 최고의 마지막 복을 보니까 연계가 열려가지고 열두 아들을 분량대로 축복했더라. 분량대로 축복해서 그래서 유다에게는 홀이 왕궁이 니에게 있고 요셉에게는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넘었다. 그 결국 가지로서 탐을 넘었다고 해서 요셉이 그 두 아들을 그렇게 축복해줘요. 그러면 분량대로 정확하게 축복해줘. 그것은 정확히 그대로 됐어요. 자,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 에브라임 딱 들어가 큰 아들 므낫세인데 팔 이렇게 막 아버지 아버지 오른손을 므낫세에 얹으세요. 아니다 아니다 안다 에브라임이 더 큰 자가 된다 이렇게 불러. 그러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 갖고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지 연계의 사람은 열렸죠. 자 누가 복이냐고 주의 영에 감동해 갖고 연계의 사람 되고 신령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이지. 억만금을 가져갖고 새끼 밥 먹고 가요. 내 영이 거룩한 성품 변화되고 주님 나라 잘 들어가야 되잖아요. 신부로 들림받아야 돼요. 지금 때가. 얼마나 무서운 시대인지 몰라요. 코로나 중국 유한 코로나 알죠? 거기서 코로나 길을 만들어서 해야 되겠어요. 세상에.
백신 맞으면 큰일 나요. 백신 맞고 더 맞으고 그러. 근데 백신 맞으라고. 하, 이 정부가 들어갈까? 그 이 윤석열 정부도 모르고 유엔에서 그 지시 움직여요. 하, 정말 답답해. 여기서 정말 교회들이 목회자가 정말 이 시대를 알아야 된다 될까? 저는요 백신 못 맡겨고 막 아니에요 진짜로. 지금 꿀이 벌이 지금 사라진 시대인지 알아요? 식물에 벌이 없어지면 이 지구는 끝나는 거예요. 갑자기 막 벌이 다 죽어버려. 얼마 안 남았어요. 난 휴거 시절 몰라. 그래도 깨어있을 때 우리 한국교회가 WCC는 통합적 WEA는 합동측 WEA도 캐토릭 인정하거든요. 다 문제예요. 90%가 갔잖아요. 저는 이건 아니 종교교회가 몸을 치고 있어요. 정말 어떻게 마지막에 다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신부단장 어떻게 맨날 휴거 여기는 휴거 된 거 아니거든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 마지막 제 자, 성령의 불 받았는데 회개 죄사함 성령의 불. 그러면 회개 죄사함 다 죄사함. 나는 너를 회개케 하기 위해서 세린다 하겠어. 회개케 하기 위해서 나는 물 세례 예수 불과 성령 세례. 그래서 성령의 불 세례 줘야 돼 교회가. 이나마 우리 세미나한테 한 150-200명 모여 세미나인데 그 강사 그래 방언 못 받은 사람한테 한 명도 없어. 200명 훈련 받은 사람 역시 안 좋게 영적인 교회는 그렇더라고. 우리 교회 거의 방언 다요. 지금 제가 여기 주일날 놔줘요 다 쉬어놓고 각 불려고 다 떨어지고 막 넘어지고. 전 제 자랑 같지만 암 사기 난 둘 분명히 사기예요. 퍼졌어요. 그 통증이 먹고 아 밥맛이 돌아오는데 할렐루야. 저는 분명히 내가 자랑 하나님 은혜예요 지금. 아, 하나님 역사하구나. 그래서 암 나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불을 주는 것이 중요해. 때가 되면 다 죽는 건데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 깨어 준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고 불 받고 회개하고 걸어간 성품을 바꿔줘야 돼요. 그거의 사랑이에요. 사랑의 사람 돼가지고 지금 부부간에도 정말로 안쓰럽고 짠한 마음이 안 든다면 문제 나한테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돼 그런 말을 하면 안 돼. 모두 다 사랑하고 섬기고 주님 은혜로 살았습니다. 사랑합니다. 섬깁니다. 야곱의 그 정말 마지막에 그렇게 축복하고 다. 근데 야곱의 인생은 참 멋있는 게 열두 아들을 참 불안히 축복하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는데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선택해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했지만 그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도 힘드셔 야곱을 만들고 깨뜨리기 위해서 도망가게 만들고 그리고 별일 다 겪어갖고 삐삐 돌려가고 결국은 야곱은 사명으로 마지막 딱 끝날 때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고 내 인생이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보이구나. 나 이렇게 인도했구나. 나를 사랑했구나. 그날마다 사랑하고 그러면 자 힘들고 어려워도 범사에 감사. 지금부터 미리서 감사해. 아 하나님의 뜻이구나.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그대로 되고 그 연계의 사람은 지성소 신앙에서 여러분이 날마다 감사로 승리해서 복되고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